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노혜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그림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책을 그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동경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감정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져서 이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과 평범이라는 범주 안에서 전해지는 소중함이란 감정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물건이라든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요. 그 평범함은 제가 작업할 때 제 기억이라든지 제 추억을 소환해서 그림을 그릴 때 온전히 제 마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보통의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연필과 콩테, 목탄 등의 건식 재료를 사용하여 흑백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흑백 색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흑백에서 전해지는 특유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이런 감성은 아마도 흑백 영화나 흑백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성은 제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를 느끼는데요. 그때 건식 재료가 주는 건조함과 그리고 흑백의 색조가 주는 절제된 색감을 통해서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색조로 다듬어진 감정들이 제 그림을 제가 생각한 대로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식의 재료와 흑백의 색조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넌 누구니는 고인이 되신 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삶을 다룬 그림책입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보통의 인생으로 글과 그림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담겨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넌 누구니는 과거 두 할머니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림책이 아니라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동안은 천천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작업과 함께 조금 더 바쁘고 조금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니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과 같이 계속 흐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